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노한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명한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뿐 아니라 바로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5절 말씀처럼 단번에 그들을 쳐서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누렸던 풍요와 또 건강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들을 통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앙이 내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기한까지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분지어 이야기하면서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사정까지도 고려하십니다. 그렇게 한 번에 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박 재앙의 강도는 이전에 내린 재앙의 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밖에 있다면 그 우박으로 죽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내 판단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기한을 정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피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재앙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는 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의 도전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듯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마저도 끝까지 재앙의 순간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 땅이 재앙으로 뒤덮는 순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만한 바로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재앙이 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여전히 듣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순종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